택시기사 이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쪽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고 이내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임에도 승객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꽂혀있던 열쇠로 트렁크 문을 열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최소한 112 신고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운전자가 이상하니까 세워놓고 운전자를 끌어내려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좀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자기네들 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나.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이모 씨. 사건이 알려지자 구호 조치를 외면한 매정한 승객들을 향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까지 발의했는데요. 어느샌가부터 어려운 사람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모습보단 외면과 회피하는 모습이 익숙해진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합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내가 좀 누명을 쓴다거나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이거는 좀 우리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우리 법 쪽에 대해서 좀 경찰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일단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하고 싶은데 좀 또 안 좋게 흘러가거나 경찰서 가야 될 일이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서 본인이 혹시나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안 도와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엄청 서운하겠죠. 큰일이죠 그거. 실제 한 언론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10명 중 6명이 범죄 현장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론 나도 위험에 빠질까봐 가해자를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아질까봐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